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미녀와 야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상품 참기름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닭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야구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너무나 아름다운 벨이 살고 있었어요. 이 미녀가 사는 집은 닭똥집이죠. 이 닭똥집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벨은 뚜껑 잘 열려요. 자, 열받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기울이시면 쏟아지죠. 네, 선수들 지금 막 입장하고 있는데요. 아, 이승엽 선수가 손을 흔들어주니까 관중들 흥분하며 쪼아대고 있습니다. 미녀의 아버지가 야수의 성에서 장미를 꺾자 화가 난 야수는 대신 딸을 데려오라며 들들 볶아요. 자, 이렇게 들들들들 볶아대시면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열받으면 안 돼요. 자꾸 저러면 저 선수 조류독감에 걸립니다. 그만큼 방역작업이 중요하지요. 야수의 성으로 끌려간 미녀는 야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 선수 작년 연봉이 39,800원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저도 이번 기회에 10세트 사가지고 두고두고 먹고 있습니다. 아, 역시 똑똑한 것 같아요. 역시 제 머리는 닭대가리죠. 생각이 없습니다. 야수의 착한 마음씨에 미녀는 차츰 네, 욕을 심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심한 욕을 3번 걸렀거든요.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아보시는 방법은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자, 저희 참기름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냄새가 닭똥 냄새가 납니다. 미녀는 쓰러진 야수를 붙잡고 쳤습니다. 쭉쭉 뻗는 저공 쭉쭉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사한 변을 새지 않게 잘 포장해서 선물해도 괜찮겠죠? 그죠? 자, 이런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저럴 때는 감독이 직접 나서서 모가지를 비틀어버립니다. 결국 멋진 왕자로 변한 야수는 미녀를 안고 털을 뽑습니다. 이렇게 털이 뽑히고 발가벗긴 김상태 씨, 그분도 굉장히 잘 즐겨 드신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상태에서 김상태 씨를 놀려먹었다는 사실. 아, 전 역시 똑똑한 것 같아요. 역시 제 머리는 닭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교훈은 발가벗은 상태에서 참기름을 발라 때리라는 거죠.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은요 더욱더 새롭게 털이 나는 모습을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